단어로 얘기해야지. 그럼 날 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안녕 데이지드. 고백을 못하고 해서 기섭 역을 맡은 시안, 진우 역을 맡은 성현, 인호 역을 맡은 세민, 밝음 역을 맡은 여준입니다. 아직 어디서도 만나보지 못한 고백을 못하고 멤버들의 진짜 케미. 지금 데이지드의 이상형 체크리스트를 시작해볼까요? 시작하죠. 나는 고백을 잘한다, OR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고백을 잘한다. 잘할 것 같아. 그래요? 아무렇지 않은 이 웃음 지으면서 잘할 것 그냥 같아. 그냥 잘할 것 같아. 저도 잘한다. 나는 별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약간 직진하는 스타일. 숨기질 못해. 난 거짓말을 잘 못해. 약간 표정이 나와. 저도요. 약간 그런 타입이야 나는. 근데 진짜 이 두 번째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거침없이 표현할 것 같은 멤버가 형 같아요 나는. 너네들은? 나도 형 같아. 나는 은근히 이거는 진우 같아. 얘가 약간 자기만의 약간 생각과 약간 세계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 형 같아요. 나로 하자. 네, 맞아. 이상형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는 편 아니면 기다리는 편인지. 저는 좀 기다리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좀 기다리면서 좀 약간 좀 분위기를 살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분이 조금 너한테 이렇게, 마음이 있나 없나. 약간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혼자만 막 좋다고 막 그러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첫인상 단어로 세 개 말하기. 일단은 되게 먹먹미가 강했어. 약간 강아지 같은 느낌? 뭔 말인지 알지? 맞아 맞아.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눈이 너무 이뻤다. 남자 눈이 아닌 것 같다. 딱 차도남. 차가워 보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첫 인상이.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따뜻했단 말이에요. 단어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따뜻했잖아요. 맏형. 진짜 형같이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서로의 장점 3개 말하기. 너무 쉽지. 일단은 웃는 게 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예의가 친절하고 예의가 발랄. 또 거기에 반전 매력으로 약간 남자다운 면도 있고. 장점이 3개만 말하기엔 너무 적습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개만 딱 얘기할게. 감사합니다. 다음. 저는 일단은 형이 키가 커요. 키가 큰 게 저는 너무 부러워가지고 좀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발이 일단 잘 어울려요. 그때는 장발이 그때 장발이었나? 아니었잖아. 지금만. 그리고 옷을 잘 입어요. 그리고 몸도 좋아요. 패션 센스가 좋다? 형 먼저 해. 없나 본데? 아니 형 먼저 해봐. 일단 촬영장에서 되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게 엄청 큰 장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차가울 것 같았는데 또 이제 같이 촬영하면서 되게 따뜻하고 먼저 말도 걸어주고 이러면서 좋은 저한테 친구. 얘기를 하세요. 저기 카메라 보고 얘기하시면. 아니 보는 사람이 네, 그랬던 거. 그럼 날 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날 보고 얘기해. 아니, 안 봐. 나도 여기를 봐야 되는데. 잘 생겼다. 잘. 저는 사실은 처음 봤을 때 그 모델인 줄 알았어요. 비율도 너무 좋고 키도 크고 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찬 현장에서도 되게 밝은 에너지를 잘 보여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니까 뭐 지치고 힘들 때 그런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현장에서 좋은 에너지를 줬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캐릭터와 얼마나 닮았는가? 저는 반 정도? 무조건 좋다, 예스다 이런 부분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해벌레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나랑 진우랑 안 닮았다고 계속 부정기가 있었어. 뭔가 계속 하면 할수록 은근히 또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진우가. 저는요? 좋아 우리 다 좋은데 약간 세상에 대해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진우도 그렇고 막 이렇게 주변 기류에 막 이렇게 휩쓸리는
같진 않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자기만의 세계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진우는 약간 못 말하는 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끙끙 앓고 속으로 막 내적 충동도 많고. 근데 저는 좀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불편한 점 같은 것도 그냥 얘기하는 것 같고, 좋은 점도 그냥 얘기하고 칭찬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인호랑 한 30%,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이렇게 직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좀 그럴 시간이 필요한다는 점에서 좀 인호랑은 다르지 않나. 저는 밝음이하고 한 80% 정도 닮은 것 같아요. 매사 열정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이것저것 막 알바 다 해본 거, 전 실제로 알바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뭐 그런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성격 같은 부분도. 근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내 처지에 상관없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점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닮은 점이 있다면 진우랑 기섭이, 발견이랑 인호. 진우랑 기섭이 둘 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삶의 대응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이 접점이 있어서 비슷하다기보다는 둘 다 남과 달라. 다 다른 방향으로 남과 다른 게 은근히 충돌을 하면서도 되게 케미가 잘 사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닮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다른 사람한테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나랑 좀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좀 끌렸던 게 아닐까 싶어서 이거 난데? 본인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던 캐릭터는? 저는 밝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맞지. 한 거지 않을까요? 느낌이 있으니까 캐스팅을 하셨겠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각자 캐릭터를 노래 한 곡으로 표현해 본다면? 전 엑소님의 나비소녀라는 곡이 있는데 제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사에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이런 가사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인호가 밝음에게 좀 직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섭이 캐릭터를 노래를 한 곡으로 표현하면 동료에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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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아. 딱 그게 그거밖에 안 떠올라서. 진우는 극중 슈퍼제이로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는데 나는 어디까지 계획해서 실천해봤다. 근데 저도 저 일할 때 완전 제이거든요. 근데 나는 일할 때랑 놀 때랑 완전 나뉘어. 일할 때랑 뭔가 이런 내가 하는 거 안에서는 약간 분단위까지 쪼개서 물론 다 지켜지진 않는데 그래도 계획은 다 짜서 해요 나는. 기섭은? 극중 슈퍼피로 누구보다 즉흥적인 삶을 살았다. 나 어디까지 즉흥적이었다? 제일 즉흥적이었던 거는 이제 해외 티켓표 바로 나는 거 바로 찾아가지고 그거 타고 바로 떠난 적 있어. 어디로? 일본. 일본이랑 그 거기 태국. 태국 갔을 때. 난 요새 쇼츠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피들의 여행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 해놓고 이렇게. 그건 재밌었어. 내가 벌써 5년 전에 했던 사람이야. 아 진짜? 난 원조다? 진짜 이렇게 해서 가고 막 그랬었어. 여기가 원조? 원조. 원조 맞지? 인호는 밝음을 보기 위해 피아니스트의 삶을 잠시 접어두기까지 했죠. 사랑을 위해서 나 이런 것까지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없나 봐. 아니, 포기할 수가 없어. 포기 못 포기할 수 있죠. 싸웠을 때나 이럴 때 뭐 자존심 다 버리고 찾아가서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거죠.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진우랑 기섭이 그 기차역에서 만나서 이렇게 앉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제야 막 만나는구나 이러면서 저도 보는 입장에서 막 울컥하기도 하고. 둘이 싸우는 장면에서 둘이 싸웠는데 이제 밝음이 얼굴에만 상처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그걸 보고 아 인호는 밝음이를 때렸는데 밝음이는 못 때렸구나. 더 이상 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가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잖아. 근데 그때마저도 때리지 못했다라는 거가 마음이 이렇게 터치가 됐어. 지금까지
저희 데이즈드 이상형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전에도 이렇게 서로 그 연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알아갈 시간이 다들 있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또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고백을 못하고를 들여다봐서 또 감회가 새로웠고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이런 걸 절대 안 하지만 나도 진짜 또 막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보면 또 자기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캐릭터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거지만 이렇게 자기 얘기도 하면서 전 저에 대해 좀 알아가는 것 같고 형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그 고백을 못하고 찍은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잘 나는 거를 보면은 아 되게 고백을 못하고가 내 머릿속에 깊게 들어와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 작품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지금 벌써 웃고 있어요, 진우. 지금 웃으면 안 돼? 아, 웃으면 안 된다고?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웃기다니까? 나 지금 벌써 웃고 있어. 그냥 바로 웃을 것 같은데. 1초도 못 갔잖아. 한 번 더. 한 번만 더. 네. 자, 얼굴 좀 더 가까이 하시고. 그래 너 님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웃기나. 하나 둘 셋. 뭐예요 진짜? 네. 아, 나름 선전했다 그래도. 응. 탁구를 치러 가볼까요? 네. 시작. 아씨. 우리 써. 오. 좋은 경기였습니다. 아예 노래 한 곡 하세요. 이 마이크 있네. 이 노래는 뮤지컬 빨래라는 작품에서 천일보요라는 곡이고요. 하나 둘 셋 넷. 천일보요 내 맘 가져간 사람 가을밤 잠 못 드는 사람 중 사랑 함께 웃고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즈드와 함께한 고백을 못하고의 진우 역을 맡은 김성현, 기섭 역을 맡은 남시안, 밝음 역을 맡은 정여준, 인호 역을 맡은 안세린이었습니다. 네, 곧 나올 데이즈드 9월호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고맙습니다.